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예비 강사 준비생입니다. 강사 섭외는 어떤 루트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강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보여줄 수 있는지 잘 몰라서요. 듣기로는 강사 모집하는 단톡방이나 카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듀인어스쿨 단톡방에도 강사 섭외가 종종 올라오고 있고요. 초보 강사님들이 가장 쉽게 강의를 시작하는 방법은 사실 컨설팅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컨설팅사도 있고 작고 크고 규모가 정말 다양한 컨설팅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사마다 주력으로 하는 어떤 강의라던가 레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설팅사를 좀 많이 발품을 찾아보시고 그럼 그 분야의 강의에 대해서 프로필이나 아까 영상 같은 걸 내 걸 만드셔서 컨설팅사에도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컨설팅사도 강사들이 필요한데 전국에 있는 모든 강사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을 해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컨설팅사를 꼭 껴야 돼요. 전 수수료 내는 거 싫고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컨설팅사 수수료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컨설팅사 수수료 아까우면요. 여러분 진짜 작은 것밖에 못해요. 컨설팅사는 그만큼의 컨설팅사로서의 위력이 있고 그 컨설팅사를 보고 고객사에서는 강사 섭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영업들을 컨설팅사가 대신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영업들이나 고객사들도 있거든요. 개인 강사로서. 그럴 때 컨설팅사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우대사항의 영상 편집 능력도 보더라고. 아, 그쵸. 그래서 증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격증 따야 되나 싶어요. 어떤 회사에서도 강사를 뽑는데도 영상 편집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왜 그런 걸 알아봤더니 아침조회 방송 같은 간단한 영상들을 내보낼 때도 강사들이 이제 출연도 하지만 그거를 조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도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좀 간단한 자격증 있죠? 한번 따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격증이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투자 초보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투자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투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거는 자격증보다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얼마나 그런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나의 그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는데 투자를 하는 강의나 부동산 강의, 돈 버는 강의 이런 거는 강사의 그걸 얼마나 벌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이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블렌드 계약 시 기간 설정을 먼저 제안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상품을요 하나만 정하지 마세요. 한 세 가지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러 갈 때도 보면요 제일 비싼 거랑 제일 낮은 거랑 그 중간 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 요소로도요 가격 설정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대부분의 손님들은 중간 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이런 거를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저 강사요 쓰세요가 아니라 내 강의의 프로그램과 상품의 버전을요 가격적인 거 또는 기간적인 거 난이도적인 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좀 버전을 적어도 세 개 정도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블렌즈 같은 경우는 단기성 강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이나 한번 3개월 정도 한번 써보세요 하는 식으로 중간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좀 용이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좀 이건 좀 부담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가벼운데 하면 좀 부담이 덜 되면서 가볍게 선택해볼 수 있고 맛보기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결국 선택은 고객이 하지만 제안은 누가 줘야 돼요? 내가 줘야죠. 와인 관련 교구 제작 고민 중인데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교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루트가 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교구 자체가 또 나의 브랜딩이 돼요.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이번에 연말 특강으로 와인 특강 강사를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와인 특강 강사를 막 찾아보는데 우리 강사님은 교구가 있어. 나만의 어떤 와인 관련된 교구로 해. 돈이 더 들더라도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금융교육 강의를 하는 중인데요.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면 기존 소속 회사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완전 다른 내용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그런 저작권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자 간에 위한 계약서잖아요. 계약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만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면 계약이 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를 요청을 하셔야죠. 수정 요청을. 계약서가 없거나 뭐 구두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금융 뭐 이런 거라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 들어가 있다거나 뭐 구두나 문자로 나눴던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현 대학에서 근무 중인데 강사 의뢰 시 지자체에서 50대 이상을 비선호하는 편이다. 대표님 파트너 강사 활동을 한다면 강사 섭외가 들어올 때 연령에 제한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요. 사실 여태까지 연령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고객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선별은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주제별로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의 강사가 필요할 것 같다. 또는 그걸 선호할 것 같다. 또는 대상별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파트너 강사를 지원을 받을 때좀더 그걸 선별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게 컨설팅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신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이들, 좀 젊은 분들이 필요한 주제들도 있고요. 대상도 그렇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제가 또 파트너 강사님들을 선별해서 고객사에 보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객사에서 50대 이상 분들은 피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서울 50플러스 센터, 중장년 네일 센터 같은 그런 데를 좀 진행해 보시는 거 어떨까? 맞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대상 자체가 연령대가 높은 곳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말씀해 주신데. 그런 데를 한번 좀 가보시고 영업도 해 보시면 좋죠. 제가 퇴사랑 챌린지 하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영업하는 과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중장년 이런 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사가 많이 필요한 곳에 보내셔야 되는데, 이런 중장년 50플러스 센터, 여성 뭐 인력 개발 센터, 강사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백화점 문화센터, 마트 문화센터도.